국장식 회장입니다. 먼저 사고 3일차 두 번째 공식 브리핑을 맞이하여 화제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제 조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유가족 지원 현장 지원반을 도와 함께 운영하였고, 그리고 오전에 시장님 주재로 해서 유가족 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2시부터 5시까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입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족 개인별 빈소는 지금 다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어제 참고로 임시로다가 임시 분향소를 지금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시청을 보시는 현관하고 사고 현장, 그리고 시민회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부터는 지금 제천체육관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치했던 임시 분향소 세 군데 가운데서 시청 현관에 있는 부분하고 시민회관에 있는 것은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결정된 장례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포된 자료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두 분이 일정이 안 된 걸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려오기 전에 다시 최종적으로 확 보니까 전체 29분 전체가 장례 일정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정도 고 장경재 선생님이 7시 반에 발령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지금 24일날 19분이 됐었는데 20분이 되시는 거고, 그리고 25일날 4분, 그리고 26일날 3분이 됐었는데 4분, 그래서 전체 29분의 장례 일정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진행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유가족 대표와 간담회를 제천체육관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간담회가 끝나게 되면은 유가족 대표들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합동을 하는 피해 현장을 참관할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기자님들께서 장례식장이라든가 취재시 장례 절차가 엄숙히 진행될 수 있도록 플래시 사용 자제들 과도한 취재를 좀 지향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천시 전 공직자는 피해 상황 수습은 물론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먼저 드시고요. 드시고 네, 말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 29분 전체 장례 일정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유가족하고 저희 부분에서는 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드리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예. 아니, 어제만 하는 어제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셔갖고 각 병원 장례식장 다 돌아다니시면서 유가족들 다 일일이 다 손잡아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입원하시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통해서 유가족분들께 다 좀 협조를 해주셔갖고 장례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 관련해서 확인차 좀 여쭤볼게요. 장례일정 아까 24일이 20명이고, 네. 그 다음에 25일이 4명. 네. 26일이 4명.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 사망자가 되면 29명인데, 네, 29명. 왜 그렇게 나오죠, 숫자가? 29명 아닌가요? 아, 오늘 한번 했잖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빈소는 왜 그럼 26개인가요? 아, 지금 합동을 한 적이 있고, 가족들 다 데리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유족들 그러면 현장 관지 참관하시는 건가요? 시위에 잡혀있나요? 지금 10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로? 아, 잠깐. 그럼 그 10시에 그 간담회 끝나고 끝나고 간담회가 10시부터고 네. 그 끝나는 시간은 알 수 없고 끝나는 대로 이제 뭐 일정에 맞춰서 같이 참고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지금 그 이 노블 위트민스 스파 건물이 건축 대략 9층으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지금 소방에서는 계속 8층이라고 사고 당시 8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이게 2013년에 우리가 중축을 하면서 9층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소방에서는 그 부분이 뭐 파악이 안 됐거나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인허가를 받아서 중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증축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뭐 증축 이제 구조가 변경되고 증축한 것에 대한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소방 쪽에 통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건축주가 소방에 뭐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절차가 없는 건지 소방에서는 왜 모르고 있는 건지 지금 전 건축 중 그 신축이라든가 중축 할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 인허가 절차 다 받고 있고 그 인허가 할 경우는 그 뭐 소방을 포함한 이런 것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협의가 안 됐는데 여기 아까 소방본부장님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소방에서는 왜 8층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에서도 좀 9층으로 발탁을 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네. 맞습니까? 그럼 9층으로 얘기가 된 건가요? 네. 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좀 확인했을 때는 소방 쪽에서는 현장에서 계속 8층이라고 9층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그 부분 그렇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제 시장님께서 시작해서 브리핑 하셨었잖아요. 네. 그 이 화재 건물 소방 점검 관련해서 지난달 30일 소방 점검을 완료한 문제가 없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30일날 소방 점검을 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제 관련 업체에서 자체 점검을 해서 이거를 이제 관할 소방서에 3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된 상태였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소방서에서 화재 이후에 업체 쪽에서 그 보고서를 전달받았는데 점검 시에 일부 지적사항이 시설에 문제가 확인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걸로 이렇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뷰팅에서 그 소방점검을 했고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좀 설명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어제 시장님께서 그 소방점검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연구 관련해서 그 해명 보호자를 뿌린 바와 같이 다시 앞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소방 검사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절차를 다 마무리했다 마쳤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로다가 문제 없다는 것이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문제 없었다 그런 부분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그런 그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확인을 안 하신 그 부분은 우리 그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은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에 그런 부분에 파악을 해보면 점검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방 점검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소방을 통해서는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소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 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이제 소방 쪽에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뭐 통보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뭐 확인을 한 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소방 안전 점검에 문제가 없는, 절차적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말하셨는데, 그 승인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적사항이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최종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거를 시장님께서 절차적 문제가 없고, 그냥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인지하신 건 뭐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신 건지, 지금 그 소방 점검은 그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건물 운영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방 정, 그 검사 그 부분은 실제로 뭐 건축 인허가 관여된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방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건물이 그 운영되고 있는 부분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얘기죠. 네, 질문이 없는 걸로 보고요. 이상 오늘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소방부부장님께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소방부 부장입니다. 지금 그 현장 가면 위층이 복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절반 정도는 그냥 같은 한 층이고, 나중에 구에 화재가 난 뒤로 돌아보면은, 이런 난간식으로 해가지고 한 층이 저쪽으로 뒤에 더 있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한 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 시청에서 아까 쪽으로 구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저희들 자료를 수정한 거예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조정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하면은 아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냐면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장에 그 건물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여쭤본 것처럼 이게 소방에 그 이런 기준을 하게 되면 소방에서 그 자료를 받으시는데 그 소방 절차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좀 자문을 제가 좀 공부 좀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에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잘못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진입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떤 구조나 어떤 지난 상황이 지나면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절차상 저희들하고 업무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화재건으로 해가지고 수사 차원이라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건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건축 쪽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런 작전에서는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거는 나중에 저 관할 쪽에서 하시고 제가 소방 부분만 좀 말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에피가스도 먼저 진압 때문에. 아, 보통 진화 과정에서 엘피가스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요번에. 요번에? 요번에는 지금 그냥 살아있죠, 엘피가스도. 네, 잘 안 들리는데. 소방국에서 소방 화재 발생했을 때, 아, 어제 브리핑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쪽인데 그쪽에 그 차량이 15대가 탔고 그 LP가스 옆쪽에 밖에 있는 도로에도 한 대, 16대가 동시에 발화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지금 LP가스 통이 여러분들은 이제 보셨는지 아시겠지만은 그 주차하고 거리가 그 통 외벽하고 거리가 2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죠. LP가스 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불이 나면은 그 열을 받게 되고, 열을 받으면 1차적으로 이제 안전변이 터지고, 다음에 터진 후에도 터지거나 또는 열이 아주 많으면 터진과 동시에 그 폭발을 합니다. 그 가스통이. 폭발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일반 여러분 생각하시면 20kg LPG 통이 아니고,
2톤입니다. 2톤. 2톤 그래서 그 폭발력은 대단합니다. 어제 그 추후 브리핑 추후 질문에서 제가 다시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3개월 전에 9월 21일 날 그 경기도 파주시의 화재 현장에서 지금 요거하고 동일한 똑같은 LP 가스통이 화재 현장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해가지고 소방관 21명이 현장에서 부상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터지면은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다음에 터지지 않더라도 안전변 정도가 터져도 엄청난 굉음, 그 빠지는 소리하고 그 불기둥이 수 메달로 올라갑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올라가고 물론 거기서 열이 더 가해지면 터지는 거죠. 터진 가해지 그 만약 그 상황이라면은 그 인근의 주변 주민들부터 해가지고 소개를 좀 시켜야 되고 지금과 다른 차원의 작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도착하자마자 수간 호수랑 가족 두 개를 그쪽 LPG 있는 쪽에 거기에다가 화재 진압 차원은 아니라도 열을 좀 식히는 쪽으로 해서 작전을 했고 다음에 이제 현장 진입은 출입문 쪽이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차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한쪽 수간은 진입을 위해서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물을 그냥 뿌린 게 아니고 그쪽 그런 사후에 터졌을 때의 위험 요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먼저 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시간이 지금 저 칸이 없는데 잠깐만요. 한 분만 질문하고 제가 지금 또 나가야 되니까 어제 유족분을 제가 만나보니까 자, 잠깐만요. 자, 네, 청소방송의 홍필입니다. 어제 유족분을 만나뵀더니 유리창인가 보죠.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리창.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따님분이 안에 있었고 며칠까지 정확히 짚어줬는데 유리창을 이 바깥에서 깨는 게 아니라 안에서 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소방 진화상 뭐 그런 개념으로 원래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는 그 진입을 해가지고 근데 진입할 수 저기 있는 진입 앞쪽에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칙은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가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연기가 있으면 연기를 안에서 타결을 하고 이게 이제 정상의 절차이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 쪽에 이제 그 앞쪽에 화재가 있어가지고 진입이 안 됐던 부분이고 말 그대로 안에 사람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먼저 들어갔고 밖에서 좀 심급하게 아니라고 밖에서 들어간 거죠. 원칙을 하면 지금 말씀처럼 안에서 깨는 게 정상입니다. 그때는 약간 한테미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장 소방관이 안에서 깨야 돼서 바깥에서 못 깨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잠깐만 다시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유족분의 말이 이제 사실이라면 그 당시 현장 소방관이 한테미스가 있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어떤 유리창을 안에서 깨야 돼서 바깥에서 못 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아니죠. 바깥에서 못 깨겠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바깥에서 깨가지고 바깥에서 진입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망자가 발생했던 순간에는 그렇게 이제 그 유족분이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유리창을 깨다고 그랬더니 아 이걸 바깥에서 그 당시에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사람이 소방대원이 지금 여러처럼 이제 쫙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는 그 동원된 총소방 1차대라고 하는 선체 인원이 화재 진압도 하고 인명구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 13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창문 타겟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냉정하게 이제 기자의 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방관이 갔는데 8층짜리 건물인데 내 가족이라 그러면서 2층에 누가 있다, 3층에 누가 있다, 어느 층이나 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2층 가족인데, 그 2층에 있다 했는데 말이 그게 빨리 안 됐다, 이런 부분 자체는 그 가빈이, 의린이, 병인이 누가 와도 다 사람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들어가지고 소방관 13명이 현장에 있는데, 그래서 구조대원은 4명입니다. 나중에 보지만은. 다 할 수가 없는 여건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다음에 저 현장 지휘관은 일단 중요한 요소 LPG 부분에서 먼저 안전조치를 취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질문 많은 건 아는데 아니 진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미안하게 나중에 아 2층 창문 예 네 오늘 정리 아까 추가로 저기 아까 그 건축 불법 건축 양해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정상 열도로 그 절차를 밟아서 그 증축 허가한 그런 건물입니다. 저한테 그거보다는 제대로 아직 그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그 과장님 그 부분 답변이 가능한가요? 그 LPG 그 가스통이 거기 위치해 무슨 용도로 써있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그 자료는 그 지금 별도로 네, 파악해서 LPG 가스 관련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또 정례 브리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